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나목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,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버 한 명쯤은 있으시죠? 저도 있습니다. 바로 김나목. 제 영상을 제가 워낙에 자주 보다 보니까 유튜브 추천 영상 있잖아요, 알고리즘에 김나목이 계속 떠요.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렇게 채널 주도 가리지 않고 추천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인데, 최근에 악플 읽기 영상이 추천 영상에 뜨는 거예요. 아, 근데 제가 또 분위기에 좀 잘 휩쓸리는 편이라서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계속 무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뜨니까 나도 궁금한 거예요. 업로드 이후에 난 처음 보는 거예요, 지금 이 영상을. 김나목 영상을 보는 김나목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나쁘지 않겠다. 자, 그래서 보니까 악플 읽기가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. 참 그러네. 근데 댓글 읽기는 내가 수십 번을 찍었는데 악플 읽기는 또 두 개만 있는 거 보니까 참 김나목 상처받기 싫어했나 봐. 자, 첫 번째 영상 2016년 11월 8일 영상이네요. 안녕하세요, 김나목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악플 읽기를 한번 해볼 것. 여기 어디야? 어머! 김해네? 나 이때 자취할 텐데? 본가 내려가서 찍은 건가 봐요. 제가 항상 악플에는 귀를 막고 살았는데 악플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. 악플 수용하긴 뭘 수용해? 정말 웃겨. 악플도 뭐 무플보단 낫다?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.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악플이 무슨 무관심보다 낫다. 이 쌍놈 새끼들, 욕하는 새끼들은 같이 욕을 해줘야 돼. 그런 사람들은 갱생이 안 돼요. 난생 처음 악플 읽기를 해보네요. 뭐 지금까지 댓글 읽기 중간에 악플을 몇 가지 읽은 건 있지만 김나목 근데 안 늙었는데?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나무님 옛날엔 안 뚱뚱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? 야. 야, 너 잘 친다. 야, 지금은 괜찮지? 정말. 하여간에 뚱뚱하다고 하는 새끼들은 예전에 나보고 뚱뚱하다고 했던 새끼들 앞에다가 그냥 쭈르륵 다 세워놓고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기만 해봐 지금. 해야죠.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 돼. 이런 거 안 돼요. 남들이 빼라고 해서 빼면은 못 빼요. 뚱뚱한 사람들한테 뚱뚱하다고 하지 마. 맷돌같이 생겼어요. 얘 근데 귀엽다. 이건 뭐 악플이 아닌데. 그때 2016년에 김나목은 뭔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악플 읽긴데도 그렇게 센 댓글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. 23살, 한국 나이 23살, 만 나이 21살. 그런 애가 욕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해댔대. 아니 왜 염색하는 거야? 전혀 안 어울리는데 그럴 시간에 살 좀 빼지. 지겨워 지겨워. 살 좀 빼라는 말 지겨워 죽겠네 진짜. 자, 별똥병 해나님, 남자가 화장품 좀 하지 마요. 징그러워요. 귀여운 것보단 징그러워서 자리 좀요. 관종을 보면 우는 애새끼. 고추 달린 게 뭔 화장인가. 와, 세다. 야, 새끼 씨. 네 와꾸를 내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넌 한국 다녀야 될 것 같이 생겼을 것 같아 이 새끼야. 아우 매콤하네 이 집. 깐말이 아니네요. 이게 약한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네. 어지간히 갖고 올 거 다 갖고 왔네 댓글을. 아 재밌네. 또 없나 또 없나. 톤의 신 거블새님. 박보검 같은 사람은 화장하면 잘 어울리고 더 멋진데 연하게 하면 좋겠음 이분. 이해하고 싶었어요. 이 댓글 쓴 이 사람도 분명히 신성은 착한 사람일 텐데 뭔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. 지랄하네. 아유 김나목 아주 착하다.
아유 정말 착하다 착해. 심성은 착한데 뭔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? 심성이 착한 사람이면 익명으로 댓글 욕짓거리 하고 안 다니지. 어쩜 이렇게 애가 착해? 다음 영상 볼게요. 다음 영상은 2017년 8월 13일에 올라간 영상이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나무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... 얼굴이 지금이 나은데? 남자가 화장도 안 해, 군대는 안 가나. 대부분 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는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.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싶을 때 포인트가 지금 외적으로 보이잖아요, 솔직히. 그게 아주 나약하다는 증거야. 그런 걸 처먹으니 살이 찌지 IQ 12자릿수 새끼. 저런 걸 처먹으니 살이 찌지 IQ 2자릿수 새끼 쯧쯧? 아니 근데 내가 살 빼고 보니까 딱히 저런 거 먹으니까 살 찐다라는 건 없다요? 성형이랑 화장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제발 화장 좀 하지 마요. 게이 같아요. 비아가 아니고 팬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. 비아가 아니고 팬으로서 얘기하는 거야. 아주 가불기 나왔다. 가불기 나왔어.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. 상처받지 말고 들어.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. 지랄 쌈싸듯이라고 하셔. 진짜 화장 안 하면 거의 뭐 저팔계 이거 봐, 이거 봐요. 다 똑같아, 다 똑같아.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재밌어요. 볼만한 영상이었네요. 지금 솔직히 상처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. 불안치고 좀 왁구가 평타치는 남자 새끼가 화장하는 건 뭐라 안 하는데 얘가 하는 건 진실 역겹게 생김. 화이팅하라고 비추 받고 가고. 와, 이건 와, 와 다 나왔다. 와. 외모 지상주의까지 그냥 다 나왔네. 인성질이 아주 씨. 왁구가 좀 평차치는 남자가 화장하는 건 뭐라 안 하는데? 제가 김나목이 지금 평타도 안 된다 이런 소린가? 세상 천지 어딜 둘러봐요 이렇게 생긴 30살이 있나? 그냥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러고 안 읽고 끝나네. 아주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. 이거 봐, 이거 봐요. 나는 댓글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솔직히 댓글은 재밌어요. 댓글은 재밌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댓글 보고 상처받은 김나목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. 23살, 24살짜리 애가 뭘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했을까. 아유 정말 참 욕먹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.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들어먹어 왔었던 욕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아프네. 댓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상처받은 김나목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. 아우 정말 난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.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또 속상해하는 거 봐. 아우 나르시시스트도 아주 힘들다. 이게 바로 본진 욕하는 악플러들을 두고 참을 수 없는 극성 팬의 마음이랄까? 이 새끼들아 가만 안 둬. 김나목 욕하지 마.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김나목이 욕먹는 건 조금 그래요. 김나목 욕하지 마. 이상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